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일러입니다. 세일러입니다. 엑시멈입니다. 오늘도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대신해서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셀프 세차 영상 중에 가장 세차 영상을 영화급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닌가. 좀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시멈입니다. 인사를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와,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엑시멈님 차로 세차를 할 건데, 저희가 뭐 이런저런 세차 이야기나 영상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세차 유튜버가 굉장히 힘들다. 맞죠. 촬영하는 것도 힘들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그 힘든 촬영하는 모습을 조금 뭐랄까, 번외편이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느낌? 그렇지, 그런 거. 이런 느낌? 너 영어 공부했구나. 비하인드도 좀 담고, 요즘 세차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요즘은 맞죠. 세차하시고 그 결과물을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알람이랑 또 엑시멈님의 또 그나마 영상 쪽에서는 또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드리면서 좀 오늘은 좀 그 무슨 촬영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뭐 놀자 파이지 뭐 그냥. 아니 적당히 정보도 주잖아. 적당히 정보도 주기라. 뭐? 버라이어티.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요? 누아르로 합시다, 누아르. 뭐?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몰라. 뭐 블록버스터요. 영화가 갑자기 나오니까. 보통 저희 세차하기 전에 이걸 갤런으로 갖고 와야지. 사람이 양반아 이거를 약간 케미컬을 또 막 쓰는 느낌이 또 세차 유튜브 하면서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팍팍 쓰는 거에 조금 약간 먹방처럼 좀 대리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4.5리터를 거의 막 쏟아 부은 채로 포화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내 스타일인데? 아, 그쵸. 예. 네, 들이붓는 것도 제 스타일이죠. 엑시멈님 일단 휠을 먼저 좀 세척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계속. 아, 네가 하는 거 아니었어? 같이 했어, 같이. 원기로 쉬는 거 많이 힘들어. 아, 원래 네. 그리고 가끔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미칠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제 엑시멈님이 부산에서 오시자마자 거의 바로 촬영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이 촬영이 참 힘든 게 방금까지 비가 왔어요.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축축해야죠, 바닥이.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게 촬영을 해야 돼요. 예, 네, 여러분은 이제 방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한 영상 보시지만 디테일링 유튜버들 이렇게 힘듭니다. 시작부터 아니 뭐 보여주시지도 않고 바로 뭐 이렇게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뭐.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래도 뭐 저희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최대한 이쁜 영상 만들 테니까 소파에 앉아 계시면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 뭐야 갑자기 감을 좀 몸에 돼 있구나 사람들이. 여기 조명도 조명 세팅해서 하세요? 예, 맞죠. 아, 근데 조명은 뭐예요? 파란색 조명은? 아, 이게 RGB인데 그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죠. 오, 몇 가지 색상이? 우와. 더 밝게 해드릴까요? 오, 좋다. 아, 이래서 그 영상에서 그렇죠, 이제 그 영상에서 산마다 뭐 브러쉬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휠을 닦는다든지 뭐 미트질을 한다든지 뭐 투명 벗김 이런 거 거기 불 들어오게 할 때도 요거를 이제 좀 아이디어로 낸 거죠. 와.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야. 어쩐지 이거 우리 카피해야겠어요. 오늘 많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노하우 다 훔쳐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샷이 바뀔 때 요렇게 찍고 나서 줌을 한 다음에 찍고 위에 걸 이렇게 찍었다 이러면 또 밑으로 내려요. 아, 또 이렇게 내려요. 아, 각을 막 일일이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샷이 안 바뀌면 맞아요. 지루해해요. 장면이 계속 바꿔져요. 나는 음악이 깔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음악이 깔려도 지루해하고 박자감이 좀 느껴져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 반쪽 휠 위쪽은 먼저 뿌리고 카메라로 잡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또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재빠르게 이 휠 밑에 이쪽 또 그렇죠. 잡고 이렇게 철분이 흐르는 것도 또 잡으셔야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철분이 이제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닦아서 아~~ 또 이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면 저는 또 4K니까 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아요. 아 그러네요. 자세하게 거품 터지는 것까지 보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시네요. 그렇죠. 휠 하나 닦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네? 영상 찍을 때 그만큼 샷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초록색으로 하면 이 철분 제거제 색깔이랑 좀 안 맞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세팅할 때 살짝 요런 식으로. 와. 보라색으로. 와~ 보라색으로 해서 살짝만. 딱 요렇게. 약하게. 요런 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오. 그러면 은은하게 이제 그 새알람 오프라인스토어처럼. 네. 와, 진짜 영화같이 하고. 이거를. 와. 딱 요렇게 해서 각도를 살짝 옆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각도로 찍으면 사람들은 좀 뭔가 그 상상 속의 장면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만족감을 느껴요. 그렇죠. 찍고 나면 이제 요 앵글은 또 지루한 거지. 또 바꿔줘야죠. 그래서 장면을. 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도 맞추는 게 진짜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거를 결국 세트장님 혼자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휴대폰으로 요거를 좀 삼각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찍고 싶은데. 아. 플리커 현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 이제 울렁거림 현상이거든요. 네. 컵 편집할 때 그게 득득득득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셔터 스피드 요런 거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딱 맞춰갖고 하시면 되고. 철분 제거제가 뿌렸다.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뿌리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뿌리고 다시 잡고 살짝 이제 뿌린 장면을 찍었으니까 흘러내리는 장면 약간 이렇게 또 다르게 찍고 아니면 아예 이제 각도로 바꾸는 거. 아예 좀 멀리서 아예 그냥 멀리서 이제 광각으로 찍어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또 근데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네. 또 이런 강한 약품들이 렌즈에 묻으면 튀죠. 장비가 상하니까 많이 아파요. 장비충인 저로서는 이런 조명들이 요 철분 제거제 보라색 감한다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러네요, 진짜. 되게 예뻐요. 눈으로 봐도 예뻐요. 네, 그냥 보고 있어도 예쁜데 네. 이게 영상에 딱 담겼다 하면 굉장한 만족감이 느껴요. 사진을 이렇게 또 찍어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또 중간에 또 놓고 찍어요. 필이 다 사진... 나오게. 그렇죠. 아, 이거 자세 봐봐요. 진짜 세차장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 봐. 생각해봐, 혼자. 다 진짜 좀... 쫑글딱 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 봐. 제가 허리 아프다면 안 믿습니다. 님 뭐 세차 몇 시간 하고 왔다고 왜 아파하노? 이러면서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뭔가 오염이 나오는 그 포인트들을 보고 이제 찍는 건데 저는 계속 찍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포인트가 나오겠다는 그런 그런 그 머릿속에 감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너무 몰라가지고 솔직히 세차장에서 이러고 혼자 있는 게 좀 그래요. 아, 사진 하시는 분인가 싶기도 할 거고 저 예. 다른 분들 보시면 또 뭐야? 오 이렇게 하면 또 일반적인 조명. 오. 그래서 색온도를 또 바꿔요. 노랗게. 요거를 노란 걸 왜 쓰냐? 갈변은 또 노랗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좀 더 부각시켜주고. 아. 그 다음에 오염물. 요런 거 할 때도 좀 더 부각시켜주고. 약간 이런 간접 조명으로 쓰면 엄청 운치 있고 분위기죠. 저는 또 세차장이 원래 워낙 또 해도 잘 받고. 그렇죠. 밤에 LED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자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맛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진짜 색다른 매력이 있다, 이게. 보이는 게 다르네, 진짜. 요거는 어째 보면 새알람 분들에게도 팁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려고 저 구매했잖아요. 네. 뽑아 먹으려고 오늘 만들고. 네. 네. 노하우 다 가져오려고 네. 우리가. 대놓고 저도 가져오고. 이제 마음 먹고 왔습니다. 커피 없으시면 못 하죠. 예. 그렇잖아요. 예. 방 촬영할 때. 저희도 매번 카식스랑 레드불을 몇 개씩 사오는지. 커피를 하루 그 밤샘 촬영하면 한 세 번. 세 번 드세요. 그거 언제 그랬냐면 아니에요? 저 마포라 저 매니악 시리즈 실내 찍을 때. 아, 그거 두 번 찍었습니다. 실내. 오늘도 실내 하셔야죠. 실내요? 네. 실내 예쁘게 찍는 것도 나와야죠. 얘기 없었잖아요. 실내를 예쁘게 어떻게 찍어요? 저 힘든 거를. 예정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냥 오늘 신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살짝만 이쪽 나와서 하실래요? 아, 예. 아, 좁다 보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돼. 넓은 데 놔두고서도. 이게 편하게 세차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카메라 각도도 봐야 되고, 이게. 다리 좀 올려주세요. 아, 네. 진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웃긴 게 쪼그려 있는 자세가 많다 보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흔히 있는 얘기예요, 이게. 자, 브리오시 탈게요. 예. 시원하게 타주세요. 시원하게. 예, 뭐라고요? 먼지가 없어가지고. 아. 거품이 풍부하지가 않으면은 촬영할 때도 그 맛이 나지가 않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진짜. 한 번만 찍어볼게요. 이거. 이거 찍어요. 이것도 해줘야 돼요. 잠시만 카메라도 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저도
AP 뿌릴 때 저희는 네. 약간 뿌리고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내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카메라가 한 대만 같이 할까요? 약간 여기서 아.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잠깐만요를 외치거든요. 못 잡아가지고 아, 앵글도 미리 잡아야 돼요. 저희는 맨날 이렇게 돼요. 뿌린다? 간다? 네. 가? 어디? 여기? 아, 여기야? 거기야, 여기? 아, 여기 그럼 아, 여기를 이렇게 많이 뿌린 채로 지나가요 이렇게. 아. 최대한 양이 많이 묻고 거품이 많이 묻게끔 해서 좀 맛깔나게 담는다고. 포인트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짐벌이라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냥 부드럽게 그 카메라로 갈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쭉 간다 치면 그냥 쭉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봐요. 혼자 찍는 걸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혼자 촬영할 때 팁을 좀 알려주시면 네. 딱 하나요. 이거 엄청 간단합니다. 네. 찍으시면 간단해요? 삼각대를 놓고 찍으시잖아요. 혼자 하려면. 제가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 예? 그러겠습니까? 본네트가 있으면 촬영 중간 정도 딱 놓기로 세팅을 딱 하세요. 그러면 밑에서 보는 각도가 되죠. 이렇게 쫙 뿌리면 밑에서 착 보면은 뭐가 그 세차장 조명이랑 딱 합쳐져가지고 눈 날리듯이 진짜 그 샷 잡아보죠. 그 눈 날리는 샷을 잡아드릴게요. 요거를 슬로우로 딱 잡으면 엄청 이뻐요. 우리 상하세가 따로 있어서 저희 인간 잠시만요 계속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뿌려요 그러면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혼자 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거죠. 진짜 가서 확인하고 또 틀렸다면 또 바꾸고 맞아요. 그다음 맞아요. 눈치 보다가 시작 이렇게. 자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지금 프리오시를 이쁘게 하는 방법. 대표님 잠깐만. 예. 우리 뛰어만. 빠져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억지스러운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쫙 이렇게 좀 원을 그리면서 느낌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죠. 네. 엄청 쉬워요. 근데 요즘에 휴대폰들 비롯해서 슬로우 모드가 다 활성화가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조금 넣어도 잘 활용하면 진짜 괜찮겠네요. 프리워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데 요것만 응용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된다 그럼 근접으로 또 가까이서 딱 이렇게 뭔가 흐르는 장면이 간다 이런 거 찍어주고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요렇게 찍고 위에서 찍고 여기서 찍고 계속 장면이 바뀌는 거죠. 끝.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뭘 찍든지 간에 네? 장면을 바뀔 때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 근데 세차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광 잘 내놓고서 찍는 사진도 많은데 그 다음 많은 사진이 스노폼 사진이거든요. 네, 폼 높아도 그걸 한번 배워볼까요? 그거를? 폼 뿌리는데 요령이 있을까요? 아니면 헹궈내는데 요령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폼은 딱 하나예요. 그냥 붙어서 바로 딱 찍는 거. 그리고 측면에서 딱 찍는 거. 아까 이제 우리 고압수나 APC 뿌리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앵글을 주고 착 뿌리지. 아, 약간 눈금 날리듯이 그렇죠. 위로 오가는군요. 그렇죠. 뭔가 아니면 약간 높게 들고 촥 이렇게 뿌려도 엄청 예쁘게 나와요. 그렇죠. 바로 봐볼까요? 예, 바로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면 각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지 임마. 이게 흩날리듯이 야 새끼야 이 각이 이렇게 위로 향해야지 약간. 나 옛날 그건 줄 알았어. 이게 뭐지? 이건 줄 알았어. 뒤에 보죠? 뭐예요? 그 개그 프로그램 나왔는데 화산사에서 화산고. 맞아 화산고. 아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다. 우리도 비슷해. 남 얘기를 같은 삼자인데 그러니까 삼이야. 잠깐 위로 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요? 이렇게 가고 멈추고 카메라 어디로 옮겨요? 그렇죠. 요거 카메라는 또 위로 가야 돼요. 아 이번에 이렇게. 위로요? 완전 위로. 요 눈높이 정도로 네. 딱 해서 이제 또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쫙 넘어오면서 밑에서 찍은 느낌인데 또 위로 해서 교차 편집을 하면 연결이 되면서 영상이 지루해지지는. 아 네. 얘를 왜 우니? 그렇게 하면 다 끝나요. 이야. 아 저는 이게 이제 공통이 고압수, 프리워시, 스노우폼. 그 세 가지는 딱 공통.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쪽. 이 얼굴 쪽에다가 많이 쌓는 다음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걸 좀 좋아해요. 아 그렇죠.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역시 배우신 분. 아, 여기서는 이 총구가 이쯤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낮게 있어야 돼요. 맞죠. 약간 이렇게 낮게 앉아서 이렇게 그 제가 매번 그 데드리프트 하던 내려가서 쏘라고 말씀하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그래서 하이에 내리든 네 맞죠. 아래쪽에서 네 견딜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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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위에서 뿌리고 연결하고 슬로우 한 번 주고 마지막에 요거 탁 넣으면 아 폼을 싸서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스토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 자연스럽게 아...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아 폼을 뿌려서 요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렇게 좀 뭔가 탁 붙어있는 장면도 근접으로 찍을 수 있으면 요즘에 카메라 이제 휴대폰 카메라도 4K도 되고 다 화질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찍고 측면에서 찍고 빛이 또 내려오면 그거 받아서 또 이쁘고 아. 밝기를 완전 낮춘 상태에서 좀 찍어주셔야 이 거품 터지는 게 잘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요런 사진을 찍을게요. 빛이 여기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각도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서 높이를 요 정도로 맞춘다면 가까이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으로 찍어도 나중에 이제 밝기 조절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따로 하시면 되니까 조금 더 화질이 선명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세차하는 것 같아 보인가요? 아니면은 아, 뭔가의 막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예술하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이게 세차하는 사람들 같. 이건 확실히 세차는 아니에요. 요것도 넘어갈 때 컷을 해줘요. 잘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거. 요거를 쭉쭉쭉 하고 착 끊고 올려서 탁 끊고 여기서 그 정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거 내려가는 거 앞으로 근접하게 착 왔다가 착 거품 터뜨리고 갑니다. 한번 해보죠. 예시모님 스타일대로 가보죠. 이거 방금 말했던 게 우리 아니야 그 이거 아시겠지만 미트 패드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거품 많이 무겁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오 좋네요. 위에서 딱 찍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찍어주고 딱 네. 들고 끊고 네. 이렇게 또 하다가 가면서 끊고 최대한 도장면이랑 붙여서 네. 미트가 쫙 당기게 그러면 탁 하고 야, 그 느낌이죠. 저는 ASMR이잖아요. 앞에서 거품 팍 터지는 소리가 나요. 뿌직하고. 뿌직. 이렇게 하면 슬로우가 가능하면 슬로우 걸면 여기서 진짜 베스트.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 둥둥이 도가가네요. 둥둥이에요? 차 이름이? 예, 애가 둥둥거려서 전 분리예요, 분리. 아? 왜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한글로 써서 분리 이렇게 치면 되게 이뻐 보입니다, 분리. 아, 맞죠. 강분리. 아유, 강 안 붙였어요. 그냥 분리, 우리 분리. 대표님 취향이 큐티 하신데? 아. 비트도 분홍색이잖아요. 아, 그러네. 어디가 날 것 같아요? 이쪽이나요? 이쪽이 좀 더 화나지 않나요? 아, 근데 요 옆에 가림막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햇빛이 근데 여기서 오니까 여기가 좀 있어. 두 번째 칸? 네,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하고 머리를 이쪽으로 보게 해가지고 그렇죠. 밝게 나올 거. 아, 전면으로? 네네. 엉덩이가 안 나오잖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여기서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잡을게. 그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가 찍고 올려서 한 번 더 찍고. 맞죠, 맞죠. 오케이. 그렇게. 일단 드라이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문제는 그냥 빨리 바로 옮기자 이거 문제 남으면 안 돼. 장비들도 다 옮겨야 되니까 이거 아 맞네 이거 장비 꽂고 있어요? 켜져 있죠 이거 아 켜져 있는 거야? 그래도 오늘 세차장에 사람이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해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그래도 방금 모양은 저렇게 보여도 또 이렇게 이 영상 보면은 또 이쁘게 보이잖아요. 영상으로 보면 참 이쁘지 이게. 허리 꺾이는 줄 알았어. 고생하셨어요. 솔직히 무슨 에이 이렇게 했다고 허리가 꺾여요. 야야야 고생하셨다 해 그냥 고생하셨다 해. 한번 안아줄게요. 내리네. 습해가지고. 큰일네. 일단은 지금 해도 졌어요. 진짜 해도 지고. 비가 진짜 많이 내리네요 지금. 잘못됐어요. 이게 이게 좀 카메라가 안 좋은 점 한 가지가 비가 많이 내리거나 더워서 땀이 많이 흘러도 티가 잘 안 난다는 거. 일단은 해가지고 LED가 켜져가지고 이거를 광도 영상을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아 그럴까? 어차피 그러네요. 우리가 또 애청자도 그렇고.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촬영을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세차 영상 찍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는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바로 해드릴 수 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뿐 정답이 아니라 여기서 자동차 광도를 멋지게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 대신에 비 좀 끝이고 아니 비가 안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도장면에 이 상태라 아씨 예뻐서 아 진짜 애매하게 맞았다. 그죠? 네, 반만 딱 맞았네요. 여기만 근데 비 더 쏟아질 것 같으니까 빨리 그냥 이동해서 그러니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더 나을 수도 그 영상 이렇게 힘듭니다. 아니 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이거 비겠죠. 아 나 똥 걸리네. 아 진짜 여기서 걸려버리네. 아 다 왔는데 이씨. 와 비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그거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장비 못 버텨요. 장비 못 버텨. 그냥 잠깐 피신. 안에 집에 들어가 있는데. 짐벌이는 데나. 했는데 시모님 넋이 나가셨어. 근데 되게 흔한 일이라 뭐.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한 두 달 동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여러모로 힘들다니까. 어, 버리다. 예? 왜요? 이렇게 죽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해야 되고. 뭐 나왔다고. 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 마지막 방송 될 뻔했네. 아, 왜 조금 뒤로 빠질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카메라가 맞으니까? 카메라가 잡고 있어. 아 이쪽은 버리는데. 어 여기 안 맞네. 일로. 자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마지막에 진짜 세차인들이 가장 많이 찍는 사진이 또 이 사진이잖아요. 세차 이게 다 꺼내놨은 아, 이 상태가 내가 가장... 이렇게 만들었다 딱 그 사진. 그러니까 그것과? 이게 네. 사진을 딱 몇 장만 세 장 정도만 정확하게 찍을 줄 알면 오. 영상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오. 배워보죠 한번.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누구나 다 하는 게 측면이에요. 측면. 네, 측면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요거를 찍을 때 구도나 방향이 있어요. 네. 이게 광도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잡을 때. 그럼 얘가 초점을 못 잡고 흔들흔들거려요. 맞아요. 그럴 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한 번씩. 그럴 때 수동으로. 그렇죠. 수동으로 딱 포커스를 봤을 때 한 요 정도 딱 맞추면.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가까이. 그리고 너무 인위적인 사진이 싫다. 그럼 45도 각도. 45도로. 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곡선에 있는 차량들은 카브나 이런 데가 뭔가 리플렉션이 훨씬 더 자체로워져요. 아, 더 강조되겠네요. 네, 좀 더 강조가 되죠. 요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각도인데 맞아요. 요 이제 조명 때문에 빛을 받아서 들어오면서 같이 아.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낮이 있는 햇빛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차양막이 네. 뭔가 패턴을 만들어요. 아. 그러면서 뭔가 좀 더 면이 다채로워지고 좀 더 아, 그렇구나. 뭔가 좀 더 감이 반짝반짝 하는 거. 네네네 맞아요. 제 주행 영상 보시면 옆에 나무들이 막 지나가니까 지나가면서 네. 보여지는 광경. 그런 거 비추는 게 이제 리플렉션이니까 아. 그런 면들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촬영 감독님 잠시만. 네. 아 반짝반짝하다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예, 요런 샷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앞이 조금 흐려지지만 전체적으로 빛이 내리기 때문에 차가 엄청 고급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거리를
지금 가까워서 그런데 쫙 더 뒤로 빼가지고 로그샷을 밑에 딱 찍잖아요. 아~ 그러면 비딩이 있어도 네. 엄청 차가 이쁘게 돼요. 아까 그 상태 있죠? 드라잉 하기 전에 네. 비 맞았을 때 그때 요 샷으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빛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샷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차량 사진을 찍을 때는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게 나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는 시선이 아닌 곳에서 찍으면 좀 색다르고 좀 재밌어져요. 저도 근데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찍어보면서 수천 장을 찍어보면서 이제 결과니까 진짜 눈높이를 좀 낮출수록 그렇죠. 차는 이뻐 보이네요. 네. 건물도 보면 밑에서 촥 찍으면 엄청 웅장해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맨 위에서 찍으면은 저게 뭐예요? 막 3층짜리요, 20층짜리요. 무대가 높은 그치, 이유고 그치. 그런 거고 연예인들 보면 키 커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무대 밑에서 이렇게 탁 찍잖아요. 엄청 커 보이고 덩치도 커 보이고. 이야, 진짜 티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네가 어떻게 그런 자세 하길래 나도 해봤어. 지금 영상 촬영하시고 개인 채널에서 이걸 관련된 영상 한 번 더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야, 네. 저는 안 그래도 기획을 해서 그래요. 근데 영상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아, 그렇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세차 유튜버를 하시는데 의외로 너무 전문적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지루해. 적당히 그냥 살바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난도 좀 들어가고 네. 또 이게 저처럼 그냥 한탄도 하고 네, 있는 그대로 저처럼 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재밌는 거 하기도 네, 하고 서로 욕도 하고 이것도 뭐 하나의 네. 뭐 좀 뭐랄까 생활남 채널하는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캐릭터성도 분명히 영상에서는 또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뭐 우리만의 이런 색깔인 거지 이게. 요즘에 부쩍 더 많아졌어요.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눈에 띄어요. 세차도 보면은 진짜 많이 맞죠.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좀 더 이 취미가 뭔가 사진 찍고 뭔가 우리나라 또 자랑하고 이런 것도 그 맛에 찍잖아요. 자기 소감 뭐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자랑하고 싶으니까 다 찍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액션홈님이 좀 전달해주신 팁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이 취미에 즐거움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알랑 구독자분께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새알랑 구독자분들 5만 명이 넘으시죠? 네, 5만 명이 넘고 저도 이제 세차 유튜버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는데 제대로 즐긴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새알람 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인연이 너무 잘 돼서 저로서는 좀 아 내가 많이 컸구나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혼자 이제 공부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막 좌절감도 느껴보고 이 세차 영상을 찍는데 왜 좌절감을 느끼냐고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힘들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결과물이 좀 좋지만 차참할 때는 좀 현타도 와요 솔직히. 여기 이제 새알람 강 대표님이랑 이 대표님 뭐 촬영 감독님 비롯해서 편집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촬영을 협력을 처음 해봤어요. 누군가 영상을 찍어주고 전문가들이 찍어주는 게 아,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싶습니다. 새알람 채널 많이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액시모님이 왜 힘들었다 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왜 좀 그렇게 느끼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지금 또 한 편 더 촬영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 부산에서 대전까지 온 김에 뽑아 먹어야 돼가지고 한 편 더 촬영할 오늘 예정입니다. 오늘 식사는 지금. 없는 아직 식사도 못 하셨어요. 오늘 식사는 없는 걸로 하고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아, 2편 영상 오늘 액시모님에 대한 또 새로운 아니면 또 이 시장에 대한 아니면 이 취미에 대한 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좀 더 알아보러 인터뷰를 좀 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새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안녕.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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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